같이 시작한 성경 통독 가운데 벌써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요셉과 그 형들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용서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복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에서 말한 것 같이 몇 년 전에 그의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약속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서는 의지의 자유로운 행동이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할 때 그것은 그들에 대한 분노로부터 저희들을 해방시켜줍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받을 때에는 그것은 비난의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용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사전에서는 용서의 의미를 누군가에게 잘못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붙잡지 않는 것이고 그들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라고 사전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무슨 이유인지 이 용서받지 못했고 또 용서받지 못했다고 자기네들이 생각을 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요셉이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심정을 이제 15장 오늘 말씀 15장부터 18절에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이 용서함의 진정한 의미는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은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약 17년 전에 재회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극적으로 용서했는지 또 그리고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 말씀에서도 재회 당시에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직접적으로 그의 형제들에게 내가 용서합니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벌써 용서했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17년 동안 그가 그의 형제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에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 그들의 아버지죠. 요셉은 벌써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은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요셉은 용서를 구하라고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죄책감과 또 그들이 어린 동생을 팔아 넘겼다는 그런 부분들을 형제들을 많이 두려워하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가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무슨 일을 했을 때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겠지만 요셉은 그들이 정식으로 그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질투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실을 향한 진정한 회개를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했을 중요한 사실을 야곱이 아무래도 생각하고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걱정 때문에 그리고 요셉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서 겸손하게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깊이 항상 자신들이 요셉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또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을 때도 보일 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하다는 부분들을 느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인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에 관한 우리들의 관점을 도울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저희들의 심판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시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은 그에 대한 과거의 범죄로 그의 형제들을 감옥에 보낼 권리가 충분했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영원한 관점으로 보았고 또 그들에게 그는 단지 사람일 뿐이며 그들과 똑같이 죄 많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또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어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기억하는 것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의 주권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사건들을 통제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팔았다는 점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들은 내가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제 여러 해 동안
요셉이 겪은 이 시련들 또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어하는 무슨 무엇이든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이유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일들을 통해 저희들을 성숙하게 또 보기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점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1절에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또 저희들의 영혼을 달래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요셉은 마침내 형제들을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죄한 이 형제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요셉은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말로 그들에게 위로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돌볼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과 진실로 달래줍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여러 번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그를 돕으셨고 또 하나님은 그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 가족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그런 빚들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을 계속 무시하거나 계속해서 저희들 생각하는 그런 딜레마로 종종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그분께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의 움직임이 보일 때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또 힘과 또 그런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때 더 큰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저희는 항상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저희는 기억을 하면서 저희 이웃들과 저희 형제 자매들과 저희 가족들을 용서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